네, 정연정선 퀴즈쇼 큐! 본선이 시작되겠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팀은요, 서울대학교 축구동아리죠. 사커 21팀에 서울대 법학과에 다니고 있는 한민국 씨와 또 체육교육과에 다니고 있는 송기석 씨입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뭐 절친한 친구 사이세요? 선후배 사이입니다. 선후배? 네. 어느 분이 선배세요? 제가 선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동아리 활동하면서 상당히 그 군기가 좀 센 동아리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 동아리가 여느 운동 동아리와는 달리 약간 여성스러운 동아리 느낌인데. 아, 축구인데도 여성스러워요? 예, 이상하게 운동 동아리인데 술도 안 좋아하고 담배도 안 좋아하고 운동과 이제 끝나면 다 같이 커피 한 잔. 이야, 되게 이제 야 뭐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러는데 네, 그냥 커피 한잔 할까? 커피 한 잔. 아, 저는 뭐 홍차 할래요 뭐 이러는 거예요? 예, 송기석 씨 정말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 한민국 선배는 어떤 선배입니까? 자취하는 집이 가까워서 자주 저녁에도 보고 밤에도 보는데 네. 후배들한테 권위도 없고 네, 잘 대해줘서 자상하게 잘 챙겨주는 좋은 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결승에 진출하게 될 텐데 결승에서 만날 사람을 알고 계시죠? 네. 지금도 저쪽에서 묘한 미소를 짓고 오늘 또 특별석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네, 카이스트 괴짜대학생 최성주 씨입니다. 최성주 씨! 예. 네, 3연승까지 왔는데 예. 예,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뭐 친구들한테도 인사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아, 예.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는 되게 화면빨을 안 받는다. 실물이 훨씬 나은데. 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어. 하여튼 그 자리에서 본선을 잘 좀 지켜봐 주시고요. 네. 함께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선 대결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 볼 텐데요. 네. 결승에 진출하시는 한 분에게는 다목적 네. 어학 학기를 네. 예, 드릴 테니까 네. 정말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선은 총 5문제, 5판 3선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제를 보신 후에 스마트 노트에 답을 쓰신 후 도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답이 틀렸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본선의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는데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귀여운 캐릭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줄을 맞춰 섰는데요. 뒤를 돌았더니 다음과 같이 알파벳이 정렬돼 있군요. 물음표 안에 들어갈 알파벳은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빨리 이건... 한민국 씨? 네, 정답은 N으로 하겠습니다. N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저게 1, 2, 3, 4, 5, 6, 7, 8, 9, 10의 첫 알파벳만 딴 문제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금방 보였어요? 네, 예. 쉽게 추론해 자, N을 적었습니다. N. 정답일까요? 정답! 아, 우리 그렇습니다. 성주 군도 지금 원 벙벙해요, 지금. 예. 빠르죠? 그러게요. 지난번에는 되게 마음 편하게 봤었는데. 그래요. 1대0으로 한민국 씨가 앞서갑니다. 나열되어 있는 알파벳은 숫자 1부터 0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정렬해 놓은 건데요. 따라서 물음표에 들어갈 알파벳은 9의 N이 됩니다. 네. 금방 감을 잡아서 네, 한민국 씨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민국 씨는 일가 친척들이 좀 많은 편이세요? 네,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촌수와 관련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다음은 명순의 가족 관계도인데요. 명수와 큰 고모는 과연 몇 촌일까요? 자, 한민국 씨가 또 한 발 빨랐습니다. 몇 촌입니까? 삼촌으로 하겠습니다. 삼촌이다. 명수와 큰 고모의 관계는 삼촌 관계다. 삼촌 관계다. 정답입니다. 네, 그렇죠. 부모 자식 관계는 1촌, 형제 관계는 2촌. 따라서 명수와 큰 고모는 삼촌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촌수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이유 부부는 몇 촌인지 아세요, 부부? 모르겠는데요. 부부는 0촌이에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기석 씨. 네. 조금씩 늦으면은 말이에요. 네. 잘못하면 3대 0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열심히 집중하세요. 과연 이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될지. 다음 문제 드립니다. 아이유와 명순이가 알파벳 카드로 낱말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6장의 카드 앞면을 정렬하면 0단어 먼데이가 되고요. 뒷면은요. 레슨이 됩니다. 카드 뒷면으로 만든 단어 레슨에서 단 3장의 카드만 뒤집어 도시의 이름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송기석 씨가 빨랐군요. 송기석 씨.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앞면에 있는 거를 예. L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A 뒤쪽에 A하고 Y를 네. 뒤집으면 런던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런던. 영국의 수도인 런던이 된다. 자, 정답!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쫓아갑니다. 2대 1. 호락호락하게 질 수 없다. 레슨에서 ESS를 뒤집어 OND를 만들면 영국의 수도 런던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자, 2대 1. 성주군은 다 보였어요? 아니, 제가 훨씬 빨리 봤습니다. 아, 성주군이? 네. 아, 첫 문제에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예. 그다음부터는 제가 훨씬 빨리 풀고 있어서 아, 그래요? 상당히 마음이 놓이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성주군이 오늘 너무 걱정돼요, 지금. 저 친구 저라도 한번 날자랑 맞는데. 예. 예. 과연 이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될지 아니면 또 동점이 돼서 또 다른 문제가 출제가 돼야 할지. 본선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 단어들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단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비? 꽃, 치마, 토시.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가 아유, 있습니다. 참, 아유가 참 좋아하는데. 네 개에 다 해당하는. 강영수 씨 바로 맞추셨어요. 예. 아, 진짜 나는 바로 맞췄어. 아, 진짜 이거 되게 잘 맞췄어.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이거 사먹고 준비해야 돼? 진짜 아, 어떻게 해야 돼? 나. 자, 뭘까요? 최성주 씨는 아, 이거 참 답을 아시겠나요? 이거 참 아유는 이거 진짜 막 난리 나요, 진짜. 엄청도 좋아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자 우리 끝나고 저 예 회식. 어이 너 왜 그래? 자 출출해지네요.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몰라요? 아 아신 것 같아요. 아 여 자 적어 주신 다음에 도전 버튼을 분명하게 눌러주세요. 이거 저 너무나 다들 좋아하시는데 진짜 없어서 진짜 어 없어서 진짜 어 자 송기석 씨 들어왔습니다. 송기석 씨 소고기 소고기 왜 그렇습니까? 꽃등심 치맛살 어. 제비추리, 토시살, 살인가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서. 자, 소고기 적었습니다. 정답! 자, 이렇게 해서 2대 0으로 앞서가던 한민국 씨를 동점으로 와, 지금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정답은 소고기입니다. 제비추리, 꽃등심, 치맛살, 토시살 모두 소고기의 부위였습니다. 아. 최성주 씨는 조금 전에 문제 쉽게 푸셨어요? 아니요, 저는 소고기를 안창살을 좋아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아. 소고기라는 걸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최성주 씨 개인적인 의견은 어때요? 두 사람이 지금 동점인데 송기석 씨와 한민국 씨 중에 어느 분이 올라와서 함께 대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아, 잠깐만요. 관상 보세요. 손범수 씨 쪽에서 오른쪽. 한민국 씨. 아무래도 그분이 좀 더 괜찮지 않나. 아, 쉽게 이길 수 있겠다고요? 그분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 한민국 씨도 최성주 씨에게 한 말씀 좀 하시죠. 저도 제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그럼 올라가면은 최성주 씨를 이길 자신이 있다. 자신은 모르겠는데 네. 방송을 보니까 네. 되게 도전적이시더라고요. 예예. 예. 그 점 높이 삽니다. 저런 성격의 친구가 내 주변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라면 예. 좀 많이. 예, 다퉜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솔직하시네요. 송기석 씨는 네.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네. 최성주 씨와의 대결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힘든 시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결승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두 문제 맞춘 것도 저한테 영광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대 2인 가운데 결승 진출자를 가리는 본선의 마지막 문제 주세요. 명수가 연말을 맞아서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달력이 찢어졌는데요. 다음과 같이 달력은 상하 2단 총 4일분을 묶으면 가장 작은 숫자는 1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달력에서 어딘가에 4일분을 묶어보니 그 합은 88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4일의 날짜 중 가장 작은 숫자는 무엇일까요? 식만 잘 세우면 되고요. 쉬운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야, 합은 빠르네. 88이고요. 4일의 날짜 중 가장 작은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승 진출자를 가릴 마지막 문제. 자, 송기석 씨 눌렀죠? 답은 18입니다. 18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숫자 4개를 묶는다고 했을 때 네. 88이니까 네. 대각선끼린 더하면 그 88의 숫자의 반인 44가 나오는데 어허. 거기서 이제 방정식을 세워서 예. 제일 작은 숫자를 X로 두면 방정식을 풀어서 18이 나왔습니다. 18, 18. 18, 18. 자, 정답이면 송계석 씨가 결승에 진출을 합니다. 한민구 씨는 지금 다 푸셨습니까, 혹시? 네, 저도 18. 18은 나왔는데 근데 먼저 분명히 눌렀습니다. 18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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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송계석 씨 결승 진출!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1에서 시작한 상하 2단의 4일분을 볼게요. 1의 옆에는 차이가 1인 2, 1의 아래에는 차이가 7인 8, 1의 대각선에는 차이가 8인 9입니다. 이 규칙을 생각한다면 가장 작은 수를 X로 놓은 후 다음과 같은 수식을 만들 수 있죠? 따라서 가장 작은 수 X는 18이 됩니다.